이제 3번 전매 제한 보겠습니다. 입주자 분들한테 붙는 바로 분양하고 난 이후의 책임이죠. 선정 당첨되고 난 이후의 책임입니다. 전매 제한 이것도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전매 제한 표는요 조금 암기할 상이 좀 많죠. 그래서 이러한 상들 전매 제한 기간들은 시험에 좀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중요한 포인트만 잡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전매 제한입니다. 전매 제한. 이제 지금부터는요 이제 입주자 분들이 당첨되고 난 이후에 붙는 책임입니다. 겁니다. 당첨되고 난 이후에 붙는 책임. 그래서 이겁니다. 당첨되고 난 이후에 전매 제한. 전매가 제한된다. 선정 당첨되었다. 유예 책임입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을 봅니다. 전매는 금지가 아니고 전매 할 수 있습니다. 전매는 할 수 있는데 일정 시간만 제한된다 해서 전매는요 제한이지 금지는 아닙니다. 선정되고 난 이후에 분단 입주자한테 분단 책임이 된다고 보면 돼요. 책임입니다. 자, 요거 말입니다. 이제 전매 제한이라는 것은요, 전매 제한 보시면 전매 제한 받는 특별한 어떤 지역이 있다. 지역. 요 지역에서만 전매 제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십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그 밑에 박스 보이죠? 요 네 장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된 자의 지위들 전매 제한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된 자의 지위들 전매 제한 발생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자의 어떤 지위 주택들 보시면 이것도 전매 제한이 발생합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공공택지가 아닌 즉 민간택지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 이 가운데에서는요 이제 일단의 어떤 지역이 있을 때만 전매 제한이 발생한다 이렇게 구분을 하셔보십시오. 요 네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요 네 지역에서 당첨된 자의 지위가 있다면요 선정된 날부터 최대 10년까지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 상세하게 또 결정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10년 내에서 제한은 최대 10년입니다. 일단은 먼저입니다. 그 전매 제한에 밑에 보시면 공통사항 보이죠? 요 공통사항부터 보니다 전매 제한 기간 보이죠? 그래서 일단 상세한 공통사항에 보입니다. 10년 내에서 공통사항에 보입니다. 요 기간, 기산점입니다. 기산점. 출발, 기산점은요, 선정된 날부터, 선정된 그 순간부터 바로 전매 제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첨 딱 되었다. 그 순간부터 예, 제한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저번까지는요, 선정된 날 이후에 최초 분양계약 체결 가능 일부터 있습니다. 지금 선정된 그 순간이니까 바로 이 떴다방이 나올 수 없죠. 바로 선정 딱 당첨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전매장 카운터니까 중간에 예, 그 쿠폰 등을 팔 수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 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2번 상입니다. 공동상에. 자, 주택이 있는데요. 이 토지는 놔두고 주택 건물만 토지 지분권 지분은 놔두고요. 주택 건물만 이전한다. 이것도 전매제한에 포함된다. 주택 건물만의 이전도 포함됩니다. 지분은 주지 않고 건물도 포함된다. 그게 이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3번 보시면요. 잘 밑에 있습니다. 요 기간들이 두 개상에 걸쳐서 중복된다. 중복되면 가장 긴 기간을 증명시킨다. 가장 긴 기간을 증명합니다. 근데 혹시나 요 조정 대상 지역 가운데서 위축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짧은 기간을 적용한다. 이것도 같이 딱 봐놓으세요. 원래 중복되면 가장 긴 기간 적용하는데 위축 지역은 짧은 기간 적용한다. 그것도 거기 있습니다. 딱 봐주십시오. 보시고 또 그 다음 장입니다. 만약에요, 요 제한 기간이 3초에 요 보십니다. 제한 기간 3년을 초과하는데 요 3년 기간 아닙니다. 요 기간 아니에요.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습니다. 이전 등기했으면 일단 3년은 경과한 것으로 본다. 간주입니다. 그래서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있으면 이전 등기치면 3년은 빼주겠다는 말이 여기에 도파민 딱 되겠습니다. 또 1, 2, 3, 4번 다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자, 상세한 게 전면 제한 기간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입니다. 2번, 3번 요 지역은요. 무시합시다. 무시해서 나올 상이 아니고 나온 지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건 볼 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보시면 그 밑에 있습니다. 걸로 반가도 2번에 있죠. 투기과열지구에서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 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등기 시까지다. 이전등기다. 이 말은요, 이 당첨되신 분이 이제 이전등기 한다. 이게 뭡니까? 잔금을 다 내고 본인이 이 세금도 내고, 그 다음에 팔 수 있다. 그래서 이전등기다. 그래서 잔금을 다 내고 소유권 이전 한 다음에 팔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은 중간에, 분양권점에, 분양권, 요 분양권 전매가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등기치라. 당신 앞으로, 이전등기치고, 잔금 내고, 세금 낸 다음에 그때 팔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대입니다. 최대 5년을 넘지 못한다. 상한선도 있습니다. 그만 또 첫 번째 관로 2번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과 부담가 상한주택 요 두 가지 지역은요 무시하시고 넘어가십시오. 나올 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한 박스를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대신 오른편에 제일 밑에 봅니다. 173페이지에 저기 3번 상 보이죠? 자, 요건 여기입니다. 부담가 상한제. 부담가 상한제 주택인데, 혹시나 그것이 투기 가지고, 요 부담가 상한제 안에도 투기 가지고 있어, 투기. 예, 가지고다. 부담가 상한제이면서도 투기 가지고다 합니다. 그러면 요 안에서 지금 서울시만, 여기 포함, 서울시만 포함되는데요. 부담가 상한제 적용 대상 중에서 투기 가지고다. 서울시 말합니다. 그래서요, 특별 공급, 특별 공급하면 5년까지 전매 제한 발생한다. 이것도 있습니다. 특별 공급 5년.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또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장을 갑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5번 상입니다. 관로 5번 상. 자,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 민간택지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장소가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전매제한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저기 어딥니까? 수도권이고 또 저기 지방광역시에서 또 전매제한이 발생합니다. 둘 다 보시면요, 6개월까지 제한기간 주어집니다. 저 민간택지인데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다 6개월까지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투기 과열 지구에서 특별 공급은 또 5년이다. 이것도 같이 체크를 딱 해 주세요. 그래서 그 말, 그 문장이 1번, 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험에 잘 뜬 것은요, 174페이지 있는 바로 관로 3번 3입니다. 방금 3번. 전매 제한 특례 보죠, 특례. 이게 시험에 잘 뜹니다. 여기 전매 제한 기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전매를 할 수 있는 예외 특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에 잘 뜹니다. 시험에 이것이 계속 나옵니다. 이 기한 안에 포함이 되어도 전매를 할 수 있는 특례. 이것이 시험에 잘 뜬다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봅니다. 박스 보이죠? 첫 번째 보시면 자 생업상, 사업상 이유로 다른 광역시로 이사를 가거라 또는요 시와 군으로 이사를 간다 할 때 이때 전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수도권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사를 하지 못한다. 전매하지 못한다. 단 제한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 해외로 이주한다. 해외 이민 간다. 또는요 2년 이상 해외 체류한다 할 때 전매를 못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상속받은 주택이 생겼다. 그걸로 이사 간다 할 때 전매를 못합니다. 그런데 요 세 개는요 세대원 전입니다. 세대원. 세대원 전원이 다 같이 가야 되지 누가 남는다 하면 전매를 하지 못합니다. 전원 이주해야 됩니다. 이것도 제한도 붙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보시면요. 이혼입니다. 이혼. 네 번째와 그 다음 제일 밑에 보세요. 7번 상 함께 봅니다. 함께 봐요. 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부인 또는 남편입니다. 이 배우자한테 헤어집니다. 이혼한다. 그럼 몽땅 다 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앞으로 정여한다 할 때는요 전부 안 됩니다. 일부 정여할 때는요 일부만 할 수가 있다. 일부 정여. 그래서 이혼할 때는 몽땅 다 주고 나오지만 정여할 때는 일부만 주고 나온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5번 보시면 자 공익사업을 통한 이주 대책용 아파트가 주어졌는데 이주 대책용 그 주택이 영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요 전매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보고요. 다음에 6번 보시면 금융기관 채무 어떤 불이행 때문에 경매 통해서 이전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가 등 세금 등을 면합해서 공매 처분 통해서 이전 되기도 한다. 이것도 같이 보십시오. 그래서 이같이 요럴 때는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또 전매를 한다 할지라도 위에 관로 1의 3번 4번이 뭐냐 요겁니다. 요거. 자 보시면요 그건 요 거기가 보시면 요겁니다. 3번 4번 부담가 상한지와 민간택지입니다. 요 경우는요 전매를 한다 할지라도 토지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요것을 매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해 두시고요. 다음에 또 5번 상입니다. 오른편에 부계등기 해보시 부계등기. 요 3번, 4번 요 두 가지 지역입니다. 일단은 요 전매가 제한되고 있음을 부기등기 해라 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도 5번에 1번에 있습니다. 해서 딱 보십시오. 자, 급여는 다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요. 신고 부포상관 보이죠? 시, 도, 지사가 분양권 전매 알선 위반 인자들 신고할 때 신고 부포상관을 지급할 수 있다고 또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전매 제한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이제 주택의 정책, 주택의 공급 정책이 됩니다. 공급 정책에서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투기 과열지구, 또 조정 대상지역, 임대주택의 공급 등이 딱 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한 문제가 항상 나옵니다. 정책 첫 번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게 또 중요하죠. 분양가 상한제가 참 중요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 참 중요한 어떤 그런 식의 또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양가 제한, 분양가 제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을 이제 펼쳐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1번 상에도 참 중요합니다. 1번 참 중요해요. 분양가 상한제가 뜨면 첫 번째입니다. 적용 대상, 적용 대상이 무엇이냐가 딱 뜹니다. 보시면 사업 주체가 일반인한테, 일반인한테 공급하는 그 대상, 일반인 공급 대상이다. 랍니다. 이 말은요. 특정 공급이 아니다. 널리 공개 모집한다. 공개적으로 분양을 친다. 모집한다. 라는 말입니다. 또 이 말을 보시면요.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 받는 주택은 다 공개 모집을 합니다. 이 말은 또 30% 이상이다. 할 때 다 보시면 분양가 제한이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는 대상은 공개 모집할 것이고, 공개 모집하면 일반에게 공급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지가 나오면 다 분양가 제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사업계 승인 받으면 다 부담가 제한이 있다가 원칙인데, 요 중에서도 이제 제안합니다. 이것이 공공택지야. 공공택지일 때는 전부 다 여기에 딱 걸리면 부담가 제한을 다 받는다랍니다. 그런데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 즉, 민간택지입니다. 민간택지에서는 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담가 상한제 제한 대상 지역이 되었다라고 지정해서 공고하는 요 장소일 때만 분양가 제한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택지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되었다라고 지정해서 공고하는 그 장소일 때만 분양가 제한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그 밑에 박스 보이죠?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도 분양가 제한 받지 않는 예외, 이것이 또 시험에 참 잘 뜹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꼭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 요 도시 형태의 생활주택, 이것들 분양가 제한이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경제 자유구역, 지역에 참 많죠. 인천, 가시면 청라, 송도 등이 포함됩니다. 또, 군산의 새만금도 포함됩니다. 요 경제 자유구역, 이런 요 장소 안에 있습니다. 안에서. 또, 외국인 자본의 유치가 필요하다 판단이 딱 되어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어결한 주택일 때 그렇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 아파트 지을 때 그렇다 이렇게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여요. 세 번째입니다. 부산 해운대겠죠. 자, 관광특별한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50층 이상으로 짓는 공동주택이거나 또 높이가요 150m 이상 되는 주택일 때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세 중에 하나 걸리면요 분양가 제한 받지 않습니다. 그것도 보시고요. 그러면 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죠. 제한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요 대상 후보지가 또 어디냐가 또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일단 보시면 자 지정편의 박스보다 바로 위에 본문을 딱 보시면요 그게 보입니다. 자, 일단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주택가 상승률이 현저하게 높은 어떤 곳을 말합니다. 말해요, 말하는데. 그런데요, 요 장소 안에서도 보시면 모든 장소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요 안에서 투기 과열지구에서만 나와요.
점점 책에 보시면 투기과일 지역되죠. 지역. 지역이 또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지역했다가 다시 바꾼 것이 지역이 아니고 이제는 투기과일 지구 이렇게 다시 정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일 지구입니다. 서울시, 서울시 지금 이제. 투기과일 지구인데요. 요 안에서도 일정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한 개 걸리면 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자, 직전 12개월간에 보니까 아파트 주택 가격 상승률 이것이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기본 두 배를 초과하는 이런 식의 장소가 보일 때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두 배 초과에 초과할 때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직전 3개월 동안에 작년도 동기간 대비해서 해서요. 자, 보면 지금 보니까 주택 거래 발생량 이것이 20% 이상 증가되어진 장소일 때 그렇다. 이렇게 두 번째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딱 보십시오. 또 세 번째 보시면요. 직전 2개월간에 주택 청약 경쟁률을 딱 보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5:1 초과하는 장소. 5:1 초과하는 장소. 이거나 또요. 자, 보니까 85% 국민주택 규모일 때는 10:1 초과하는 장소다. 이렇게 되어 있다. 요 세 장소, 여기 기본 요 장소 안에서 요 세 중에 하나 딱 걸리면 정할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핥아보시고요. 자, 지정 절차. 이번 사 오늘 편이었습니다. 요 지정할 때 절차가 있다. 절차를 딱 보면 절차 봐요. 절차를 나오고, 요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저번 시험에. 자, 이렇게 합니다. 먼저,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지정해서 발표 공고합니다. 그래서 한다라고 공고를 딱 합니다. 공고합니다. 공고했으면 이때부터 효력은 이미 발생을 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 다음에 요 사실을요, 시군구청한테 그 사실을 통지를 해준답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통지를 받으면 직접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구역 안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는 사업자들한테 그들 모집 공고에다가 투기 과열 지구 임을 이것을 공고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널리 이것을 알리게 되어져 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사업주체들한테 모집 광고 칠 때 그 사실을 공고하게 한다. 이렇게 딱 흘러가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절차. 그래서 그 내용이 1번, 2번, 또 3번에 나와 있고, 또 4번은, 자, 장소 정했어요. 정했습니다. 요거 지정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또 해제입니다. 이 여건이 또 좋아져. 그럼 해제를 해야 된다. 해제의 업무상이 딱 조지입니다. 업무상이 조지요. 그런데 잘 해제를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해제할 것을 이게 요청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시도, 시군구청입니다. 요청하면요, 40일 안에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 주거정책심의원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해제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서 알려준다. 이렇게 해서 요직을 해제를 하기도 합니다. 요 절차 있죠? 절차, 해제, 절차 둘 다 보시면요. 요거 나중에 보시면요. 조정대상지역과 똑같아요. 조정대상지역과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이 나오고요. 투기과일지구 지정할 때도 보시면 이 시도에서 할 때 절차 빼놓고 내용이 똑같아. 그러니까 요 한번 절차가요. 앞으로 나오는 조정 대상지역과 절차가 똑같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편 가보시면 03장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죠. 그럼 분양가입니다. 분양가의 구성. 요 분양가의 구성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가 떴답니다. 요거 분양가면 첫 번째입니다. 일단 건축한 건축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포함될 것이고 또 두 번째입니다. 바로 택지비, 땅값을 포함한 택지비. 요거 두 개를 합한 금액입니다. 건축비와 택지비 합한 금액입니다.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럼 건축비, 요것은 말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 연초에 보시면 기본형 건축비라고 이것을 발표 고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냐?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요 발표한 기본형 건축비 요 범위 안에서 해당 시군구청별로 따로 산정해서 요것을 고시를 할 수 있다. 그러면요, 시군구청에서 따로 산정해서 고시한 바로 그것이 해당 그 장소의 건축비입니다. 그래서 시군구청별로 산정되어서 고시한 바로 그것이 해당 그 장소에서의 건축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말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있죠. 뒤에 있습니다. 자, 앞에 택지비 큰데요. 건축비는 서울, 부산, 광주 똑같아요. 비슷해. 택지비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항공 택지함 있죠? 공공 택지. 공공 택지와 이것이 아닌 택지죠. 공공 택지와 이것이 아닌 민간 택지가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요. 자, 공공 택지는 공공 사업을 통해서 조성합니다. 처음부터 협의합니다. 무엇을요? 이 공공 사업자와 해당 행정청 간의 공급할 가격, 토지 분양 가격이죠. 요 공급 가격을 결정한다 합니다. 분양 가격. 그럼 플러스 기타 부대 비용을 합한 금액을 내면서부터 합니다. 그래서 공공 택지는 이 공급하는 가격이 결정된다. 플러스 앞에를 내면서부터 합니다. 근데 민간 택지, 요것은요, 매입 금액입니다, 매입. 매입하는데, 매입 금액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민간 택지에서는 원래 원칙은 감정 가격, 감정 평가에, 감정가로 한다가 기본 원칙이야. 근데, 예, 발표합니다. 근데 혹시나, 요 같은 경우도요, 매입 금액이 확인 딱 되어지면, 매입가를 인정하기도 한다랍니다. 자, 그 상도 보시면, 거기에 밑에 보시면 A, B, C 나옵니다. 일단은 국가 등 소유 토지,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던 이런 토지를 매입한다 할 때는요, 매입 계약서를 인정을 딱 해준다랍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토지를 경매나 또 공매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면 법원에서 확인을 해줍니다. 또 기타 사적인 토지 거래일 때입니다. 일단요, 기업체, 법인 사업자는요, 법인 장부 가격을 또 인정을 해주겠다, 장부 가격. 또 저기 개인 사업자는요, 부동산 등기부, 등기부 등본에 적은 금액 이것을 인정해주겠다. 이것을 제시하면 매입가를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이 체크를 딱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부담가입니다. 부담가를 공시해요. 공시해서 공개를 한다. 비교를 딱 시킵니다. 공시는요, 택지의 위치 때문에 또 달라진다. 보면 됩니다. 공공택지에서는요, 공시 보시면 해당 사업 주체가 직접 공시하게 합니다. 어디 하느냐 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 신문 광고, 모집 팜플렛, 모집 공고에다가 분양가를 공개를 한다랍니다. 그런데 민간택지는요, 시군구청에서 직접 공개합니다. 바로요, 모집자 모집 공고를 승인해줄 때 승인시에 따로 공개한다. 이게 딱 됩니다. 그래서 공시편 보시면 공공택지에서는 사업자가 직접 분양가 모집 광고 공개에다 공시한다. 그런데 아니 민간택지는요, 그 밑에 있죠. 시군구청에서 모집 승인해줄 때 승인시에 따로 공개한다. 계속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나왔던 데 있는 사항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05장을 가보십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분양가의 측정성을 심사위에서 분양가 심사위원회입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이걸 또 설치합니다. 심사위원회. 이 심사위원회 통과되어야 이제 분양가 심사위원회 통과되어야 입주자 모집 광고를 할 수 있어요. 분양가 심사위원회 이것이 통과되어야 모집 광고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자, 이게 되면 첫 번째입니다. 설치를 누가 할 것이냐. 설치입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는요, 시군구청에서 둡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한다. 아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설치 시기. 이것이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이건요, 시군구청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 내어주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요 사업계획 승인을 얻으면 또 아닙니다. 요 사업계획 승인. 요 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15일 안에 설치하더라. 아니면 20일 안에 설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 예, 신청을 딱 받으면 그때부터 20일 내 설치합니다. 이 승인 누가 받습니까? 시, 도시사, 대도시에서 합니다.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요, 신청을 신청 받습니다. 받으면 지체 없습니다. 요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시군에 통지를 딱 해줘. 해주면 이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시군구청에 통지를 딱 받죠. 그러면요, 신청을 받은 이날부터 20일 내에 설치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문장이 또 보시면 오른편에 보시면 그 밑에 본문 속에 딱 나와있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20일 안에 설치 운영한다 합니다. 근데 또 다만 보시면은 공공사업자 국지토지는 자체적으로 설치한다. 따로 설치하지 않는다. 한 말 또 일반의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럼 하는 업무가 무엇이냐? 업무가 밑에 박스 딱 나있죠? 다 보겠지만요. 적정성을 다 심사합니다. 그런데 뭐 딴 거는 별 문제 없어요. 2번 보시면 분양가 공시 내용도 심사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3번 보시면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바로 기본행 건축비, 요건 심사를 못해요. 못하고 시군구청별로 산정해서 고시한 기본행 건축비, 요것을 심사합니다. 그래서 국토장관 발표한 것은 심사를 못하고 시군구청별로 산정해서 고시한 바로 기본행 건축비, 요것을 심사한다. 이렇게 또 구분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장이 또 박스 3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번 보시면요. 우리가 안배웁니다. 안배지만요. 국민채권, 국민주택채권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이세요. 이것은 1조가 정해져요. 1조 2조 있는데요. 이 국민채권은 1조 같은 경우는 반드시 모든 국민들이 집을 살 때 매입합니다. 1종 채권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요. 2종 채권을 봐. 2종 채권. 이건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으로서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수에 대해서 공급받고자 하는 자한테 매입해 할 수 있다. 즉 85 초과하는 큰 평수를 매입하는데 분양가 상한제 주택 일단에서 2종 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번 2종. 2종은요. 2종. 2종 채권.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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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말고 2종. 2종 채권인데요. 2종 채권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되어서 매입합니다. 2종 채권에서 심사하지 1종 채권은 심사하지 못한다. 라는 것도 거기에 본문서에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효과편 보시면 시군구청에서는요. 이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나서 입주자 모집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분양가 상한제였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 4절 평가입니다. 자, 01장에 이제 투기 과열지구 같더니요. 이제 투기 과열지구 이것도 이제 자주 나왔던 사항이죠. 한번 더 확인해 볼까요? 자, 투기 억제를 위해서 투기 과열지구 이것도 정할 수 있습니다. 투기 억제를 위해서 투기 과열지구 이것도 정해서 이제 각종 어떤 전매 등을 제한하고자 할 때 많이 활용합니다. 현재는 서울시만 다 또 정해져 있습니다. 투기 억제한다. 투기를 억제한다. 투기 과열지구 이것을 딱 정해서 투기 등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자, 요 장소에 지정을 누가 할 것이냐가 딱 뜹니다. 요거 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장소는 시도지사, 시도에서도 정할 수 있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상 지역이 또 있어요. 계속 시험에 나왔었죠. 아마 또 나올 상황은 아니지만 간단히 봅니다. 일단은요,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 주택가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장소이다. 겁니다. 보시면서. 하면서 청약 경쟁률 이것이 역시 이것도 2개월간 평가를 딱 했을 때 5대 1 초과를 하는 장소이다. 그런데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이제 이것은 이제 10대 1 초과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구분을 딱 합니다. 이것이 기본 이제 첫 번째 안에 다 보입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기획 보세요. 주택 분양계나 분양계. 분양계, 주택을 분양할 요 계획이 전월 대비해서 30% 이상 감소한 장소일 때 그렇다. 이까지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다 체크하십시오. 밑에까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보시고요. 지정 절차. 절차는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 똑같아요. 나옵니다. 자, 지정 절차입니다. 절차. 지정할 때 절차. 이것도 똑같이 아까 보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때는 똑같아요. 똑같다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주거정책심의에 심의를 거친 다음에 그 장소에 발표 공고합니다. 공고한 다음에 다시 그 사실에 대해서 시군구청한테 통지를 해주면 시군구청장이 사업주체들한테 입주자 모집 광고 칠 때 그 내용을 공고에다가 공고하게 한다. 요 절차를 밝게 됐습니다.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요. 혹시나 시도지사가 정할 때입니다. 정할 때. 이때는요, 그들보다 그 상위 부서인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 합니다. 이때는 협의를 딱 합니다. 국토부와 협의합니다. 한 다음에 그것이 똑같아요. 심의해서 공고한다. 그 다음에 통지를 해주면 이렇게 하게 한다는 내용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시도가 정할 때만 국토부와 협의한다. 요 차이만 있지. 그건 똑같이 간다. 이게 요 정도만 차이 나고 내용 뒤엔 똑같이 간다 보면 됩니다. 자, 또 취득했으면 해제하면 해제. 해제도 비슷하게 갑니다. 과연 일단 첫 번째입니다. 해제할 요건을 갖추었다. 투기가 없어졌다. 그죠? 그러면 해제를 하여야 한다가 원칙입니다. 잘 해제를 안 해요. 안 해. 그런데 특히 장관이 잘 해제를 안 합니다. 안 하니까 두 번째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했을 때 한해서 장관이 정하면 장관한테만 1년마다 해지할지 말지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될 업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장관한테만 1년마다 재검토 업무가 심의 거쳐서 재검토해야 될 업무가 발생합니다. 재검토를 해도 잘 해지를 안 합니다. 안 해.
그러니까 역시 이 경우도 보시면 시도나 시군구에서 해제하기를 요청합니다. 요청. 요청이 딱 하면 똑같아요. 그래도 요청 40일, 40일 안에 주거정책 심의원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야 된다. 똑같은 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서 요 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해제입니다. 자, 보시고 이제 182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조정 대상 제보다 중단이에요. 이 부분도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